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호학과의 증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간호학과 증원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2019학년도부터 간호학과는 매년 700명씩 증원되어 왔으나 올해는 의대 정원 등과 맞물려 1,174명을 증원하면서 올해 간호학과의 1년 정원은 24,421명이 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뉜 간호학과의 증원부는 4년제 대학 몫으로는 710명이, 전문대학 몫으로는 46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인서울 간호학과는 증원하지 않았으며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도 4년제 교육을 받습니다. 4년제 간호학과 가운데 증원폭이 큰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대학교 간호학과가 40명 증원하여 165명이 되었으며, 충청북도에 위치한 중원대학교는 역시 40명을 증원해 159명, 광주광역시의 광주여대는 39명을 증원해 185명의 간호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동국대학교의 경주 캠퍼스인 YG 캠퍼스는 역시 39명을 증원하여 158명의 간호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전에 위치한 건양대학교가 36명을 증원하면서 197명의 간호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경북 구미의 경운대학교는 30명을 증원하면서 210명, 신라대학교는 30명을 증원하면서 102명, 그리고 청주대학교는 30명을 증원하면서 147명의 간호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 학년이 세 자릿수에 달하는 대형 간호학과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에 위치한 한일장신대학교가 30명을 증원하면서 92명의 간호학과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대학교가 28명을 증원하면서 91명의 간호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유원대학교는 26명을 증원하면서 100명의 간호학과를, 그리고 대한민국 간호학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경동대학교는 이번에도 25명의 증원폭을 배정받으면서 380명의 대규모 간호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대 중에서는 강동대학교가 50명의 증원폭을 배정받으면서 166명의 간호학과를 경영하게 되었으며, 한림성심대학교는 30명을 증원하면서 164명의 간호학과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국제대학교는 25명의 증원폭을 배정받으면서 100명의 간호학과를 경영하게 되었고,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대학교 역시 23명의 증원폭을 배정받으면서 170명의 간호학과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호학과 증원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기존 면허 소지자들이 계속해서 간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와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간호대학을 증원함으로써 신참 간호사만 양성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큽니다. 또한 간호협회에 대한 일선 간호사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고충 해결보다는 회비 수입 증대와 간호조무사 학원,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의 설립으로 수익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학과 증원에도 암묵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학년도 간호학과의 증원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 저장소였습니다.